자,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깔끔하게. 저기 회사인 장영이에요. 뭐라고 해야 돼? 어느 동네에서 살고 계세요? 하복대에 살아요. 아, 하복대에 살고 계시는 장영이 씨. 네. 직장 생활 하신다고요? 아, 예. 네, 무슨 직장 다니세요? 무슨 그냥 회사원이에요. 그러니까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 뭐. 화장품. 아, 화장품. 네. 화장품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거 뭐가 있어요? 그 만드는 게. 아, 우리가 모든 여자들이 원하는 화장품을 다 만들고 있어요. 다 만들어요? 아, 예. 와. 10년, 20년씩 막 젊어지는 거 막. 아, 예. 이야. 그렇구나. 화장품 회사 다니셔 가지고 나이를 알 수가 없어요. 아, 고무줄 나이예요. 예, 고무줄 나이예요. 예. 왔다 갔다 해요. 어떤 날은 막 50대도 넘어가고 어떤 때 30대까지 가고 막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해. 고무줄이에요. 네, 왔다 갔다 해요. 네, 알 수가 없어요. 네. 자, 불러줄 노래가 뭡니까? 이 노래를 딱 얘기하는 순간에 나이를 거의 맞출 것 같아요. 그냥 김현정의 혼자 사랑할게. 내가 노래방에서 성격으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아, 제가 노래 그래요? 좋아하는 노래가 없기 때문에. 오케이. 네. 할 수 없이 이 노래 부르시기로 하겠어요. 네, 할 수 없이 부르는 거예요. 네, 할 수 없이. 내가 네. 회식 가면은 흔들라고 부르는 노래. 아, 이 노래를 꼭 네, 부르시는 거죠. 회식 가면 흔들라고 부르는 네. 혼자 그럼 나이를 알 수 있겠네 이제. 네. 그렇죠. 김현정. 네. 갑시다. 네. 김현정. 혼자 한 사람 갑시다. 박수. 자, 아군 어디 갔어? 아군. 아군. 이거. 처음 봤을 때 사랑이라고 숨기고 싶었지. 하지만 너는 내게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아 화가 났었지. 지금까지 이런 기분은 처음인 것만 같아. 어느 그 어느 자리에 시선을 모아도 보이는 건 너의 모습. 다른 건 관심 없어. 하지만 나의 마음을 내게 보이기 정말 싫어. 너와 함께 할 수 있다면 이 어떤 슬픔조차 나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력이 있네. 아니, 뭔가 마력이 있어, 조그만. 이야, 목 딱딱 끊을 때 끊고. 이야, 자를 때 자르고. 이야. 이야. 화살처럼 이렇게. 땡겼다 놨다, 땡겼다 놨다. 오. 매력 있어요. 네, 오. 신나게 부르셨습니다. 네. 그리고 점수는 어차피 이제 돌려야 되는데. 네. 조금 약해가지고. 근데 매력은 있었어, 정말. 예, 82점 올라왔기 때문에 술 한 병씩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야. 아, 진짜 매력있네. 특이하네. 이야, 그 뭔가 몸이 그냥 땡겨갔다, 땡겨왔다, 막 이렇게. 이야. 그 뭐 매력있었어요. 예, 이야.